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일본의 명품 브랜드, 바로 캡틴 산타의 캐디백과 이 버스터페 이런 용품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 진행을 도와주실 우리 최현선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여성 골퍼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이거 많이 있죠. 시중에 뭐 페리게이트, 뭐 먼싱웨어, 데니스, MU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 일본 브랜드, 미국 브랜드 이런들 많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좋아하시죠. 예, 예. 사실 좀 또 흔하기도 좀 많이 흔해요. 시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너무 흔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이 캡틴 산타는 일본에서 30년이 넘은 사실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이 최현선 프로는 캡틴 산타 브랜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아마 2014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안선주 프로님께서 우승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겸사겸사해서 갤러리를 하러 갔다가 마침 캡틴 산타라는 메이커를 보았고 너무 캐릭터가 귀여워서 이제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 캡틴 산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악세사리며 의류며 너무 예쁘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여러분들 고가라는 건 그만큼 프리미엄이고 그 이 많이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캡틴 산타는 의류부터 캐디백 용품까지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킬 제품은 바로 여성분 캐디백 보스턴백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기 보신 것처럼 아주 뭐 컬러부터 디자인 아주 화려합니다. 오늘 아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캡틴 산타의 여성용 캐디백, 보스턴백.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7년 이 캡틴 산타 캐디백 아주 신형입니다. 최신형. 일단은 먼저 컬러부터가 너무 이뻐요. 일단 뭐 레드 있죠. 그 다음에 또 핑크도 있고 이 또 블루 컬러도 있는데 일단 가장 뭐 메인이 일단 레드라 오늘 레드를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캐디백 사이즈가 여성용 전용 사이즈로 나와 있고 이 캐디백 후드 자체가 아주 이 디테일이 굉장히 이뻐요. 네, 굉장히 이뻐요. 네, 별 모양인데 별 모양으로 네. 스티치 자수가 쫙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은 좀 고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재가 PU 소재입니다. 폴리에스테로 소재로 되어 있고 이런 라인들은 에나멜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조화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사실 캐디백은 이 지퍼인데 지퍼가 너무 부드럽고 너무 고급스러워요. 네? 이 지퍼의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고급 소재가 되어 있고 안에도 보면 이제 캡틴 산타 로고가 쫙 들어가 있죠. 네, 상당히 고급. 또 심지어 이렇게 부드러운. 네. 이 이제 스웨이드 원단은 이제 안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그 캐디백 안에 이 뭐 아이언 드라이버 퍼터들을 따로 나눌 수 있는 이런 벌집 구조의 모양들도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원단 스웨이드 원단 상당히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후드를 좀 먼저 이렇게 빼볼까요? 커버를 빼시면은 뭐 뒤에도 아 로고가 뭐 딱 이 캡틴 산타의 오리지널 로고가 이렇게 쫙 되어 있죠. 이런 이제 요즘은 이 골퍼분들이 갖고 다니는 게 많아요. 이 최현선 프로는 캐디백에 뭐뭐 갖고 다닙니까? 뭐 썬블러부터 많이 갖고 다니죠? 스파이크도 들어가고 우비도 있고 네. 티도 있고 마크도 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늦게 찬 데 많습니다. 뭐 거리 측정기도 넣고 그래서 상당히 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옆에도 이 큰 로고 안에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뒤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볼 뭐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티 넣는 공간도 있고 이 앞에도 상당히 넣습니다. 이런 데다가도 뭐 이제 이 신발도 넣기도 하고 이런 데 이제 딱 신발 네, 뭐 바람막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요런 또 특이한 공간이 있어요. 네, 이 플레이를 하시다 말고 연습하다가 마시고도 그냥 장갑을 딱 붙여놓으면 아, 장갑이 딱 붙어 있는 그렇군요. 이런 것도 장갑을 이제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찍찍이로 그냥 여기다 대기만 그냥 붙어버리는군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런 디테일까지 있고 상당히 이 지퍼머 이 모든 소재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게 아마 이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도 이 녹이 안 쓰는 이런 크롬돔도 네. 되어 있고 상당히 좋고 전반적으로 너무 가볍습니다. 가볍고 캐디백에 아무래도 넣는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은 이 바로 캐리어 기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주머니를 이렇게 살짝 열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캐리어가 쫙 나옵니다. 한번 끌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편하게 또 요 바퀴도 상당히 아주 이 디테일이죠. 왜냐면 또 사실은 여기 고장률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 바퀴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그 베어링이 아주 들어간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요즘 유행하는 브랜드들 이렇게 여성 골퍼분들 많이 몰려요. 어느 특정 브랜드로.
뭐 패디게이트가 유행이다 뭐 그립도 막 몰리고 아 요즘 뭐 원싱이 이쁘다 M6 이렇게 몰리는데 사실은 여성분들 골프장 가면은 캐디백 쫙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내 백 똑같은 나 비싸주고 100만 원 주고 사는데 똑같은 거 있으면 사실 여성분들은 좀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여성분들은 명품 가방을 사도 똑같으면 맞아요. 별로... 그래서 바리 캡틴스한테는 그런 면에서 시소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정 판매, 한정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 캐디백도 딱 100세트만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캐디백 사시면 딱 100명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가시나 골프장을 가셔도 다른 분들하고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적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 브랜드고 시소 가치가 있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게 바로 이 일본의 캡틴산타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나도 이제 좀 한 캐디백 바꿀 때가 되는데 좀 식상한 거 남들 쓰는 거 말고 나만의 캐디백을 갖고 싶다면 여성분이라면 이 캡틴 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이벤트가 하나 또 더 있죠? 네. 만약에 저희한테만 이번에 이 행사 기간에만 구매를 하시면 이 캐디백을 구매하시는 분한테 뭘 증정하죠? 바로 드라이버 커버죠. 맞습니다. 이 캡틴 산타의 이 드라이버 커버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좀 시중에서 금액이 요 헤드 커버만 해도 한 5만원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고가이고, 아, 이쁘네요. 네. 예. 여러분들 이 백에, 이 캐디백과 이 세트로 이게 딱 이렇게, 이 안에 물론 이제 뭐 잭시오 드라이버나 이런 게 딱 꽂혀 있겠지만, 헤드 커버 있으면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요거 사실 금액이 상당히 하는 건데, 특별한 분한테만 저희가 요번에 구매를 하시면, 헤드 커버를 하나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캐디백 받으실 분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 기회에 캡틴 산타에 여성용 신형 캐디백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캡틴 산타 2017년 캐디백을 설명해드렸습니다.